12운송을 첫째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12운송이든, 내가 뭐랬어? 12신살이든 다 삼합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봐봐. 삼합은 명리학에 반드시 있는 원리란 말이야. 방합, 삼합, 계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죠? 그럼 삼합이 있는데 12운성은 뭐냐면 그 삼합을 이해하기 쉽게 나눈 거야. 누군가가 붙인 거야, 그거. 그 일본에서 많이 보거든.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인간의 일생으로 해가지고 삼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12운성이 생긴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12운성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12운성만 활용한다. 12운성, 12운성. 자연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을 알면 저절로 12운성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운성은 이 심리 있잖아, 심리. 어릴 때, 아기 때, 뭐 조금 더 큰, 그 다음에 뭐 청소년기, 뭐 해가지고 그 운기에 따른 심리가 들어있어, 12운성이. 그래서 그 나이에 따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 심리는 뭐가 있어? 우리가 심리 공부할 때? 사주 심리 공부가 있잖아. 이 사람 성격이 어떤가 하는 거는. 자, 첫째는 십성. 이제 양념이 뭐냐 하면 12운성하고 12신살이야. 요거 양념이야, 양념. 이게 가장 우선해.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란 말이야. 오행 심리가 있잖아. 이 오행에는 한남조습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 거야. 이게 다 합쳐진 거야. 그 12운성 그거의 일부분이고, 계절을 이해하고 삼합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선이야? 삼합이 더 우선이지? 12운성이 우선이 아니라고. 다만 이 삼합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12운성이라는 글자를 이 삼합에 대입을 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자, 12운성이 어떻게 원래 원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외워버려. 이러면 끝난 거야. 자, 갑을, 이거 목이죠? 이런 시간에 갑을, 병, 정, 그 다음 무, 기, 경, 신, 임, 되잖아. 갑을, 병, 정. 아시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목운동을 하고, 이게 화운동을 하고, 이게 급운동을 하고, 이게 수운동을 하고. 이해돼? 네. 그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삼합운동이죠? 해면미. 이건. 이건. 이해돼? 이 봐봐. 자, 이거 봐봐. 무게 양 성분이 요거죠? 개, 갑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 아까 설명했듯이 12운성은 어떻게? 순행하는 거야. 역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붙어 다닌단 말이야, 음간이. 자, 갑 옆에 붙어 다니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 화운동은 요거죠? 금운동은 이거지?
그럼 나머지 음관은 이 양간 옆에 붙어 다니는 거야. 거꾸로 도는 게 아니야. 거꾸로 도는 거 아니야. 붙어 다니는 거야.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큰 우리가 뭐 지구가 돌든 뭐 돌든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 돌아가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 옆에서 음관은 반대 작용을 하면서 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도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해돼? 예.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양간의 12운성만 보면 된다 하는데 음관도 그 음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 같은 거거든. 양간의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운기는 양간의 운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양간의 시점에 음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야.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응. 그러면 지금 봐봐. 목운동은 간목운동이고 화운동은 경화운동이고 금운동은 경금운동이고 수운동은 임수운동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붙어있어? 음관은? 개수는 갑한테 붙어있는 거야. 을목은 이렇게 병한테 붙어있는 거고 이거는? 정화는 이렇게 붙어있어. 이거는 신금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서 봐봐. 수생목이죠? 목생화죠? 오케이? 이게 화생금이야. 겨울 다음에 봄 되잖아. 봄 다음에 뭐 돼? 응, 그게 목생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름 다음에 금이 되잖아. 그게 화생금이야. 여름 다음에 요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금생수지. 요 원리야, 여러분. 이게 계절이 지나는 순서죠? 맞잖아. 계절이 빙글빙글 돌아가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계갑, 을, 병정, 경신, 임, 계.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 천간이. 또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죠? 목운동, 화운동, 금운동, 수운동. 그 이게 짝이라는 거. 이거 외우고 자식 올 거 없잖아. 네. 여러분. 그지? 있어, 없어? 없죠? 예. 네. 그러면은, 이거는 자, 양인 경우는, 이게 장생 맞아. 이거 장생. 생이잖아, 생. 그 다음에 여기 왕. 묘. 그러면 갑목하면 해묘미, 삼합으로 보면 해묘미 알잖아.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글자는 앞으로 뒤로 오면서 세면 돼. 굳이 외울 거면.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야. 자연적으로 보면, 아, 그거보다 어떤 위치를 알아야 돼. 아, 갑목은 11월 달 해 달에 갑이 시작을 한다. 그지? 병화는 어떻게? 인달에 시작한다. 인시 시작한다. 이거잖아. 인노술. 자, 여기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잖아. 1년의 시작을 먼저 봐야 되니까. 1년의 시작이 뭐야? 인이죠? 2월 4일. 오케이? 응, 그럼 인, 묘, 진. 아우미 신유수 해자축 계절은 봄. 항상 자연을 생각해야 돼. 여름 가을 여기서, 자, 요게 화운동이란 말이야. 인, 오, 술. 왜 인오술을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인오술이 인간의 생활이야. 나고 죽는 거.
그러면 이 인오술은 병화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이게 늘 같이 간다고. 인간이 자, 이 음간 양간 그렇게 그 굳이 표현할 필요 없어. 해 뜨면 인간 일어나지? 그 생이야. 1년도 언제 시작한다고? 인달이 시작하잖아. 그 우리 인간이 시작인 거라. 그러니까 만실육도 2월 4일부터 올해가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병화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야, 인간이. 그게 인오술 운동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런 거지. 인간이 태어나고 왕성하고 여기 죽는 거야. 하루에 어떻게 인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때 집에 가서 자는 거요. 그 논리야, 12운성의 논리가. 이제 12운성의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리야, 삼합의 논리라. 그럼 인오술은 병화의 운동인데 을목의 운동이란 말이야. 이해돼? 을목도 그러니까 병화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을목이 그러면 음간인데 거꾸로 움직이나? 아니지. 병화 따라 움직인다고,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 인간이 이때 되면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양 질 때. 인간도 어두워지면 자라가요. 그게 이제 요거 요거의 운동인 거야. 요거 요거의 운동은 뭐라고? 요거지. 이거 오행으로 내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안 했나? 이거 다 강의에 다 있어. 내 강의에. 옛날 강의에. 응? 옛날 강의에 다 있어. 12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있어. 근데, 요렇게 가는 거는 이제 설명해 준 거란 말이야. 이게 이해하기 쉽잖아. 이게 12운성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런 식으로.